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북한댁 언니와 개성 안학이 오늘은 콜라보를 하는 날입니다. 네. 90년대 그때는 이제 막 7살, 8살 이때였으니까 97년도, 98년도 이때요. 근데 이제 막 삐라가 쫙 떨어지는데 그때 보니까 막 탈북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나온 게 막 황당역, 김원웅 하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치. 그때 막 시작됐어요. 네.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막 그 북대기 이런 거 긁어 그것에 긁혀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떼면서 이제 물어보니까 불을 살라버리거든요. 삐라가 따가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하는 소리가 대지주의 아들로서 이제 일제시기 때부터 대지주의 아들이었는데 수령님의 강폭정치 때문에 살아나서 김일성 대학에서까지 이렇게 교편을 잡게끔 해줬는데 변절했다. 조국이 어려워지니까. 막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때. 근데 우리는 뭐 김일성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세대는 이제 모르다 보니까 그때, 아,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만 믿고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성시까지 그게 내려오다 보니까 배급제도가 그때 막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1차적으로는 그때. 한경 남북도 네, 화상타격 많이 받았어.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살아남았으니까 얼마나, 아, 나 이제는 나밖에 모르는 이게 싹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때 2차 타격을 받으면서 많이 당했어요, 그때. 어떻게 네. 타격을 받...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때 쌀이 많은 고장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황해도나 이제 개성 지역으로 이렇게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와서 뭐 그거 보고 중간에서 이렇게 막 쌀 받아다가 대거리들? 대거리인데 차판으로 하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돈 주물 줄 아니까 그렇죠. 돈을 주물 줄 아는 이런 그 신흥 세력들이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딱 그 그때 당시에 돈주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그 돈주들이 차판 장사를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 순간에 뭐 10kg도 5kg를 만드는 이런 저울꺾기 강도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내려온 거예요. 맞아. 예. 그래서 함경도 사람들이 그때 엄청 많이 와가지고 우리 엄마도 그때 이제 지방 지금 네네네. 말 들으니까 공감이 가는 게 지방으로 차를 가지고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시골 사람들은 어쨌든 2차 타격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네네네. 모르니까 우리는 그걸 기본적으로 아니까 그 본 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짓을 못해요. 그렇죠. 아니까. 네, 근데 네, 이제 네. 지방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죠. 거기 특히 그 고립된 세상이니까 거기 가가지고 저울 꺾기 그거 되게 네, 유명했는데 유명하죠. 이렇게 저울을 어떻게 이렇게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싹 돌리면 맞아. 이게 뭐 어떻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쌀을 분명 우리 엄마도 말한 게 야 분명히 이거 800kg 가져갔는데 아니 어떻게 450kg인지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 달아도 두 번 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급을 안 주길래 장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 다 거꾸로 서가지고 그때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쪽 함북도 사람들이랑 이제 유명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맞아요. 정말 많이 당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사람들 당하긴 했지만 그런 수법을 이제 거기 사람들이 아니까 그런 걸 절대로 그 지방에서는 거기서는 안 써먹죠. 그렇죠. 근데 지방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아. 근데 그 이야기를 나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엄마가 장사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지방에 내려가서 우리한테 이제 안 되니까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그 쌀을 받아올 때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오고 여기 또 청진에 와서 엄청나게 비싸게 파는 거예요. 왜냐면 쌀 나오는 고장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해서 돈을 남긴 사람들 그때 많았죠. 특히 이제 무역이랍시고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무역까지라고 하는 거 그거 보고 띵띠기라고 달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근데 그러니까 그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정도가 이제 그게 범위가 커지니까 근데, 돈을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10명이서 1,000원을 모아가지고 그 네.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차를 한 두세 대 해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다니더라고요. 승리오팔 그거 네. 그러고 나서 여기 와가지고 다 이제 뿜빠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장사의 달인이에요. 근데 뭐 개성상인이 유명했다 뭐 이러잖아요. 절대로 유명하잖아요. 그 아시겠지만 북쪽 지역에서도 개성 사람들 가장 착하잖아요. 어리버리의 컨셉, 어리버리 아이콘 아닌가요, 사실?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지역의 어떠한 그걸 몰라. 저는 여기 와서도 여기 와서 알았어요. 무슨 함경북도 지역이 어떻고 무슨 뭐 얄개고 그다음에 무슨 뭐 띵해도 뭐 이런 거는 전 여기 와서 처음 들었거든요. 날강도 막 이런 거. 날강도 그 근데 언니네 때는 그러면 혹시 그 여자가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이렇게 할 때 앞지대 여자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얻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그런 게 저는 이제 그렇게 딱히 없었던 게 그런 말 못 들었던 게 이게 기본적으로 개성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함경북도 제가 살았던 지역이나 그리고 이제 우리 외갓댁에 있는 지역은 특히 외갓댁은 더 심했고 말 그대로
결혼을 그 지역에서만 했어요. 대부분. 그리고 국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로 잘 안 내보냈어요. 근데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었고 아빠를 함경, 그것도 함경남도 함흥에 살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도 함경남북도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범위가 함경남북도 선에서 크게 벗어나잖아요. 정말로 평양을 간다거나 지방에 가는 경우에는 나라에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 해서 가는 경우인 거지 내가 거기 남자를 대박이다. 만날 확률이 얼마나 돼요? 없죠, 절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역에 보면은 항상 거기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사돈하고 그 변소는 멀어야 된다. 그 정도로 다 다닥다닥 붙어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 사니까 어떤 일이 터지면 그건 좋더라고요. 서로 같이 달라붙어가지고 도와주거나 그런 건 되는데 대신 말썽도 너무 달라붙어 사니까 제가 제 주변에는 정말 다 뭐 그 정권이 시켜가지고 어디로 가라 해서 하지 않는 한 저희 아빠 같은 경우도 국가대표니까 어쩔 수 없이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 특성상 엄마랑 같이 살아도 이제 소개받았으니까 그 연줄연줄에 소개받은 건데 네, 기본적으로 다 그 지역 사람들하고 살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개성 지역에서도 개성 지역 사람들하고 많이 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개성 지역 우리 아버지 엄마도 그냥 다 옆집 뭐 이렇게 그 동네 그 결혼이다 보니까 다 반드름이 알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북쪽 남자를 얻게 되면은 이제 그 북쪽 여자들하고 이렇게 기싸움부터 안 된다. 왜냐면 여기는 그 개성 지역 사람들이 원래 말이 그냥 이렇게 유순해요. 좀 느리잖아요. 네, 느려 터지고 그냥 아주 아 왜 그래? 강원도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유, 완전 다르죠. 아, 그래요? 강원도 말투는 완전 다르죠. 여기 강화도 말투하고 똑같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강화도. 경기도권이랑 비슷한 거네. 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에 뭐 북쪽으로 시집을 가면은 여자가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온다. 그래서 근데 진짜로 가면은 쫓겨오더라고요. 북에서 여자들이. 왜냐면 이게 네. 다른 건 몰라도 그냥 지역으로 봤을 때 함경북도 여자들이 좀 기가 세긴 해요. 오. 좀 드세고. 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개성하나님도 뭐 만만치 않으니까 뭐 그거는 또 사람 나름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함경북도 여성들이 좀 생활력도 강하고 또 추운 지방이잖아요. 그렇지요. 원래 어느 쪽이든 추운 지방 여자들이 좀 강해요. 추위에도 강해야 되고 살림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생활력이 강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몸에 배어있는 기질이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맞아. 그런 에미나이 동무들을 지락벼락하는 요 개성 한학 동무인데 뭐 아 그래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아, 그럼 개성이 또 이게 더 세다는 거네요. 아니 그 진짜 100년 만에 한번 나올 법한 네, 그런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뭐 함경남북도 혹은 뭐 지방 여자 데려오고 이게 되게 그런 말이 많지가 않았어요. 거의 다 청진이면 청진 내에서 살고 네. 뭐 그다음에 원성이면 원성 내에서 많이 살고 그리고 국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외부 쪽으로 잘 안 보내요. 오만에 처음 알았네 그걸. 그래서 그냥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워낙 좁은 거예요. 숟가락 몇 개 아는 건 그건 뭐 기본이고. 아니 근데 그 개성도 사실은 외부로 내보내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성 지역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진짜 뭐 판문점이라던가 이런 데 다 돌아보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가보는 사람이 되게 많고요. 저는 어디까지 나왔냐면 우리나라 여기 지금 국기개항대가 있어요. 네, 국가를 대변하는 그 국기개항대가 북한 국기개항대, 남한 국기개항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 아세요? 아, 북한에요? 대성마을에 가면. 네. 근데 우리나라가 100m고 북한이 170m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나온 게. 근데 왜 그러냐면 왜 그 북한이 더 높아요? 주체 사상탑 높이만큼 한다 그래가지고 한국이 먼저 이거 개항대를 세웠어요. 갑자기 욕이 나오고 우리 높입시다 이거. 네, 그래서 그걸 했는데 저희가 그 국기개항대 밑에까지 나가서 그때 농촌지원을 나갔댔거든요. 거기가 거의 이제 장애인들이 좀 많이 사는데 그 사람들 거기 나와서 일을 했는데 딱 대학에 왔던 사람들만 나오지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도. 거기 사람들은 물론 절대 나가지 못하고요. 네, 그런 지역의 특성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정권 자체가 해놓은 그 시스템 자체가 서로 교류를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뭐 결혼이 자유롭다 그러면 그건 뭐 그 거주의 이동도 자유롭다는 거랑 똑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거의 다 보면 사돈의 팔촌이 그냥 다 온 동네 같이 살아가지고 야 내가 청진에 시집 갔다가 뭐 이제 음식 어떻게 뭐 안주상 잘못 차리고 이랬다면 그냥 시누이들 뭐 다 달라붙어서 저를 아주 구박을 하겠네요 진짜. 그럴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저희 그 외숙모가 저희 엄마한테는 이제 올케가 되는 거예요. 올케가 셋이거든요. 남동생이 세 명이니까 올케가 세 명인데 다 함경북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함경북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개성 사람 혹은 평양 사람. 아니 평양 사람이 지방에 언니는 거의 없고. 언니는 근데 어떻게 뭐. 그 청진 말투가 없습니까?
그 말하면 다 화가 났다고 하니까 이렇게 바꾼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누가 화가 난다 그럽니까? 어, 말하지 마세요. 이상한데 왜 그렇게 말하고? 진짜 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 진짜 흉내내지도 마시고 왜 그럴까? 어머, 아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닌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이게 정말 우리가 제가 몰랐던 청진에 대해서 90년대 청진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고요. 지역 간의 갈등, 이거는 우리 정말 지역사회가 한국만 이런 게 아니고 북한에서도 있어요. 똑같다 보니까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런 걸 좀 봤는데 언니 그럼 몇 년도에 넘어왔다 그랬죠? 저는 99년도, 그러니까 이제 99년도 겨울이니까 2000년대가 딱 시작되는 것을 중국에서 시작한 거죠. 자, 2000년도에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럼 폐견 이런 것도 몰랐겠네요. 아, 그렇죠. 저는 몰라요. 이야, 2000년도에 딱 10살 되던 그때인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정말 자본주의 화려한 작가의 인생을 살면서 작가님, 작가님 작가가 아니라 그냥 글쟁이에요. 글쟁이. 아, 진짜. 그래도 등단도 안 했는데 뭔 작가야. 등단 시켜 주십시오 우리. 등단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사실은 정말 북한에서였다면은 살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여기 와서 정말 많이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제가 이제 그 등단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어디에 막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해 주시는데. 제가 거기에 되게 연연하지 않는 게 아 내가 쓰고 싶은 글을 마음껏 쓴다라는 것 자체에 그냥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글이 좀 알려졌어. 그럼 또 좋은 거고 그냥 뭐 내가 쓰고 싶은 글, 내가 볼 수 있는 책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냥 저는 그거 자체로 만족해요. 그래서 나는 북한 떼기다의 저자 우리 강하나 작가님이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거 관심 가져주세요. 너무 새로 나오는 그림이다. 글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정말 이게 대한민국에서 저는 그냥 뭐 글도 잘 못 쓰고 그렇지만 매일매일 엘리베이터를 잘 쓰던데 왜 안 써요? 쓰고는 있는데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지워버리고 뭐 맨날 원래 그래요. 글이란 건 그래요. 근데 저는 매일 진짜 엘리베이터를 타도 너무 행복해요. 매일 행복해요. 제가 4년 동안 살면서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 불행이 있다면 그 행복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부모님들과 나누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그렇지. 불행했지 대한민국에서의 매일 매 순간은 정말 저에게 그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 저에게 제 인생에 이렇게 선물로 찾아왔기 때문에 이곳에 너무너무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고요. 여러분 북한댁의 사랑 이야기 우리 강하나 작가님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사랑해 주세요. 네, 사랑해 주시고요. 정말 긍정의 응원의 그런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